아이고 허리야. 허리를 다쳐서 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걷습니다. 자, 허리가 아파서 걷는 자세로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한다면 허리 쪽으로 오는 모든 진동을 막기 위해서 하체가 굉장히 강하게 고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힘이 들어가 있고, 또 허리 쪽에도 이렇게 흐트러져서 진동이 허리에 오지 않게끔 이 허리 쪽에 힘을 많이 줍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셋업을 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이 다리가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터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거실 바닥이든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장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리가 너무 저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 허리도 못 펴고 이렇게 걷게 됩니다. 다리도 못 펴고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 다리를 펴면 아프니까 어기적어기적 이렇게 걷는 이 자세로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세 역시 셋업을 하게 된다면 허리와 이 무릎 쪽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스윙을 해서 힘을 쏟아 넣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단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딱딱한 모습으로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고 자, 몸의 움직임을 없애는 거예요. 단지 고정. 자, 이렇게 셋업을 한다면 힘이 벌써 온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몸이 턴이 된다든가 이런 동작은 아주 기대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인골프 창모입니다. 상급 골퍼가 되려면 몸에 힘을 뺄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왜 몸에 힘이 빠지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몸에 힘을 빼라. 어떻게 몸에 힘을 빼고 골프를 칠수 있을까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스윙을 할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스윙을 하지만 공이 아주 강하게 컨택이 되고 멀리 갈수 있는 그런 골프를 합니다. 자, 그건 무엇이냐면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하체 힘을 잘 쓰고 그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힘을 공에 가해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했던 자, 허리가 안 좋아서 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자, 이 모양으로 셋업을 합니다. 이렇게 셋업을 한다면 무릎이 너무 많이 펴져 있다는 것은 고정을 했다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벌써 스윙이 되질 않아요. 무릎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활하게 우리가 백스윙에서 로테이션 시 롤링이 이루어지고 골반이 돌고 이런 동작을 해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고정을 했다는 이 고정이라는 느낌 때문에 몸이 돌질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임팩트도 몸이 돌아 나가면서 하체가 돌고 골반을 이용해서 헤드를 뿌려주는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0% 상체에 자, 하체 밑으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상체의 힘으로 백스윙을 들어서 가기 때문에 골반이 돌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무릎이 따로 이두 무릎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턴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힘을 주고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양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임팩트도 마찬가지로 하체가 돌지 못하고 상체가 엎어치는 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돌지 못했다. 자, 반대로 백스윙에서 이렇게 와서 무릎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옆에서 보신다면 두 무릎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두 다리가 보이게 되고 또 임팩으로 가져올 때 무릎을 이용해서 허리가 돌면서 임팩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자, 이게 정상적인 이 하체 움직임으로 인한 스윙. 우리 선수들 봤을 때 부드럽게 하는 스윙이라는 것은 상체로 강하게 치는 것이 아니고 하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워 보인다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어휴,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걸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하는 것은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집니다. 셋업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셋업이 나와야 되지만 자, 이런 모양으로 셋업이 되는 거예요. 어이구, 어이구 다리야. 자, 이런 거죠. 이렇게 된다면 밑으로 떨어져야 될 팔이 앞으로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자, 이렇게 셋업을 합니다. 이거 역시 백스윙은 다리나 허리 쪽
골반 쪽을 움직일 수 없게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앞뒤로 치는 거예요. 스윙을 위 아래로 이렇게 내려쳐줘야 되는 이 스윙이 앞뒤로 돌려치게 되는 초보자들한테 가장 많이 보여지는 셋업과 스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빼고 팔은 앞으로 내밀고 이 상태로 몸을 완벽하게 고정을 했기 때문에 몸통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몸통 이렇게 움직여서 스윙을 한다는 것을 정말 1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의 힘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백스윙에서 몸을 턴해서 자, 골반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도 없게 되고 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꼬임이 없는 거죠. 코일링이 없기 때문에 리코일로 다시 돌아 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모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가장 초보적인 그런 셋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선생님들은 투어 프로들, 우리가 골프 영상에 통해서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스윙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프로들이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스윙은 어드레스에서 자세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 무릎의 포인트를 보시면 바운스예요. 자, 이렇게 바운스를 쉽게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셋업을 해보신다면 골반 위에 상체의 힘은 거의 빠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다리, 허벅다리에서 무릎까지 바운스를 튀길 수 있는 이 힘이 온몸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했을 때도 이 바운스에서 무릎이 이렇게 원활하게 도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백스윙에서 가서 터닝해서 다시 임팩으로 올 때는 자, 무릎이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서 쉽게 터닝이 되고 여기서 임팩으로 오른팔이 넘어올 때 어떻게 공을 멀리 쳐야겠다, 강하게 쳐야겠다. 프로들 자세 한번 보세요. 무릎이 리드를 합니다. 무릎이 자 이렇게 터닝을 하면서 무릎이 리드를 해서 이렇게 칠 때는 굉장히 장타를 치는 강하게 멀리 쳐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쳐요. 자, 컨트롤 샷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세로 하체의 저중심을 가지고 백스윙 갈 때도 자, 이렇게 원활하게 골반이 돌 수 있게 무릎의 힘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임팩트 어떻게 뻗어서 돌지 못하면 공은 슬라이스 또는 탑볼, 생크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임팩트는 이렇게 원활하게 그대로 저중심, 하체에다 실어놓은 이 힘이 바운스를 타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것을 연습을 해보신다면 자, 골반 위쪽, 상체 쪽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임팩이 편안하게 가고 나중에 다 돌았기 때문에 다리가 서지면서 이렇게 피니쉬로 넘어가는 이런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임팩은 무릎에서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게끔 바운스를 튈 수 있게끔 이렇게 셋업을 하시고 백스윙 갔을 때 무릎이 원활하게 자 언더바디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턴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상체는 플레인만 지켜주고 임팩을 하신다면 하체가 모든 것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체는 진자운동 똑딱똑딱만 하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옆에서 한번 보면 이런 동작도 아니고 이거 허리야 이런 동작도 아니에요. 자, 이런 동작도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쓰는 동작도 아닌 셋업을 했을 때 바운스를 무릎으로 바운스를 튕길 수 있게끔 이렇게 셋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체를 딱 엎드려 준다면 셋업 자세가 완성이 돼요. 여기에서 백스윙은 자, 무릎이 바운스를 튀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돌아가고 임팩으로 갈 때 자, 백스윙으로 갔을 때는 하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두 무릎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카메라 봤을 때 두 무릎이 보여야 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런 스윙 자세가 이렇게 돌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이런 동작은 하체의 힘으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백스윙은 원활하게 몸통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턴이 안 되고 백스윙이 이런 식으로 돼서 팔로 치게 되는. 임팩트 때도 또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다리가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보이면 안 돼요. 하나. 자, 원활하게 돼서 오른팔이 넘어올 때 어떻게? 자, 두 다리가 보이고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무릎이 원활하게 터닝을 해서 자,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하체의 힘을 잘 이용해서 바운스를 잘 튀는 이런 모양으로 힘을 빼준다면 온몸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자, 백스윙에서 무릎으로 쳐주고 무릎이 잘 돌아가게끔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신다면 장타도 가능하고 똑바로 쳐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상급자들이 하는 그런 스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리에 대한 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몸에 힘이 좀 빠져서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